네, 독거추혈지입니다. 저는 지금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최남단에 있는 산 호세 델 카로였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도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딱 왔는데 이 서퍼들의 이 천국입니다. 여기 진짜 한 50명 넘는 서퍼들이 이 바다를 만끽을 하고 있어요. 너무 아름답죠? 여기는 이제 로컬보다는 미국인들이 다 점령해버린 그 휴양지입니다. 백사장이 정말 끝도 없이 아름답고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비기너들 코스, 그 파도가 많이 치는 저쪽은 이제 좀 타시는 분들이 타는 코스인 것 같아요. 이 바다 지형에 따라서 파도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뭐 바람도 되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40대 중반 되니까 서핑하는 게 이제 힘들어요. 힘들어서 잘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바라만 보는 것만으로 좋은 것 같아요. 지구의 70%가 바다죠. 바다. 30%가 이제 육지고 저는 이 30% 여행을 10년째 지금 한다 목표를 이제 삼아놓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 워낙 지구가 크다 보니까 10년 동안 육지만 여행을 해도 다 주마간산 여행이에요. 그만큼 참 인간이 미물이고 지구가 엄청 크다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바다를 뒤로 한 채 여기 이제 육교 아래 있습니다. 육교 아래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차들이 더위, 그 햇볕을 이제 피하려고 들어와 있어요. 스쿨버스도 있고. 얼마 전까지 이제 미국 정부의 셧다운 이슈가 화두가 됐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그냥 동상무수 닿는 정도? 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큰 걱정할 필요 없다. 어차피 정치 싸움이고 결국에는 타결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그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간에서는 셧다운이 되는 게 좋다. 라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셧다운이 되면은 미국 주식이 폭등할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사실 저는 그거 뭐 들어보거나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냥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안전자산인 빅테크,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빅테크로 이제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증시는 더 좋을 것이다. 지금 어차피 한 7종목 정도가 하드 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도 있었고, 한켠에서는 이게 타결이 되게 되면 1조에서 1.5조 달러 이 정도의 엄청난 돈 때문에,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이제 미국 정부가 흡수한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시장에 굉장히 안 좋아서 폭락이 올 것이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정말 뭐 둘 다 틀린 얘기들인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 제가 맞았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들이 데이터에만 메모리 되게 되면 그릇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사람들 다 데이터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판단하는 부분이 문제인 거죠. 결국에는 매크로를 바라보는 관점도 결국에는 사람의 판단, 사람의 생각하는 능력,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뇌피셜, 이런 주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겁니다. 결국에는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다룬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각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제 그 국경 넘어서 엔세나다라는 곳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23시간 정도 운전했거든요. 운전을 그렇게 많이 하면 사람들이 정말 엄청 싫어하잖아요. 근데 저는 운전하는 건 굉장히 좋아해요. 드라이빙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운전하면서는 음악 같은 거 잘 안 틀고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단은 저의 이제 가장 본업은 이제 투자자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여행 일정이라든가 오늘 어디서 잘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전체적인 플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근데 그런 주식 시장의 생각이라는 게, 근데 그 생각하는 힘은 어디서 길러지냐면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고전을 읽으시라, 주식시장에서 고전을 읽으시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공자님 같은 얘기 한다 이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 자녀 키우시면서 독서 많이 아이들 시키잖아요. 왜 많이 시키세요? 생각하는 힘을 기르라고. 이게 가장 큰 거 아니에요? TV라든가 스마트폰 이런 거 보는 것보다 독서를 할 때 더 뇌가 사고를 굉장히 많이 한대요. 그래서 스마트폰 보다가 배고픈 경우는 없으시죠? 근데 책 보다가 배고픈 경우는 되게 많거든요. 그 포도당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주린이 분들이시고 뭐 경력 있다 하더라도 공부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뭐 생업도 있고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할 게 많잖아요. 시간도 없고 어디 막상 딱 앉아가지고 책을 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 저도 뭐 직장 생활을 해봐서 압니다. 근데 주린이들은 어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투자의 세계에서 그런 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책을 읽어서 무럭무럭 자라야 되잖아요. 내일이 꿈나무가 되려면.
근데 주린이들은 책을 열심히 안 읽습니다. 사실은 유튜브라든가 리포트에 나오는 그런 정보들은 단편적인 것들이 많아요. 시장을 볼 때. 근데 책들은 전체적인 역사와 전체적인 흐름, 인간사의 반복들을 넓게 조망하고 관조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일들, 막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을 새로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발 동동 굴리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게 해줘요. 아, 이게 또 한 번에 또 하나의 버블이 이렇게 왔구나. 이게 아 단순히 아 지금 다 프라이싱을 딱 봤을 때 오버밸류가 돼가지고 다 비싼 거야 막 버블에 이르게 아니라 전체적인 신의 관점에서 봐야 되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게 또 한 번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의 그 정도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 영상 하단에 제가 추천하는 책들을 한 몇십 권을 이제 다시 또 올려드릴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시고 1번부터 쫙 한번 보시면은 다 읽으실 수는 없겠지만 몇 권이라도 보시면 저는 이 영상에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의 화두는 일단은 두 가지예요. 일곱 개 종목의 쏠림 현상 그리고 물가가 다시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제가 일전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컵 뚜껑 있잖아요. 커피 컵 뚜껑 리드 이거에 메이드 인 USA가 찍혀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미국 안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공산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빠졌던 이민자들도 다시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막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막을 것이다. 왜냐면 바이든이 지지율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에 대한 그 평가는 한국은 약간 뭐랄까 언론이 객관적인 사실을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편견에 많이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고 조회수라든가 뭐 다른 것들 때문에 내용을 굉장히 국뽕스럽게 이렇게 만들거나 하여튼 시청자들의 그런 입맛에 맞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바이든 같은 경우도 별로 그렇게 좋게 설명을 하지 않더라고요. 보면 저도 바이든 지지자 뭐 이런 건 아닌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국내에서의 지지율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미국의 그 대통령 지지율은 경기에 굉장히 많이 좌우가 돼요. 특히 이제 실업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실업률 지금 실업률은 미국 역사상 최고로 낮습니다. 이게 1%만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는 별로 보이지는 않고 있죠. 조금 둔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33조를 좀 들여가지고 텍사스 오스틴에 엄청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TSMC는 120조 이상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돈도 돈인데 이런 거대한 공장들이 들어서게 되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더 필요해야 될까요? 근데 이 노동자가 지금 미국 자국에서 다 충당이 되고 소화가 될까요? 이 노동 공급이 가능할까요? 이 물가라는 게 소비자 물가라는 게 그래요. 지금 너무 인력이 쇼티지입니다. 쇼티지. 이거는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남미로 빠졌던 히스패니시 이 이민자들이 다시 들어와 줘야 서비스 물가 다른 서비스 물가도 잡힐 겁니다. 이것도 몇 년 걸릴 겁니다. 한 방에 다 이 나갔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기 쉽지 않거든요. 일단 이민국 자체가 단번에 수백만 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캐파가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물가가 반등을 강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작년 11월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물가는 4.5% 이 선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가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 이 지속이 되게 되면 은행들이 힘들어지고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3분기 지나서 아마 이게 가시화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조금 조금씩 만들어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바로 지금 작년 11월달에 제가 당장 지금 현금 다 만들어 다 팔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전혀 아닙니다. 저는 하락론자가 전혀 아닙니다. 미래를 대비하자고 하는 사람이고요. 만약에 폭락이 오게 되잖아요. 폭락이 오게 되면 저는 완전히 강력한 상승론자가 될 겁니다. 저는 팬데믹 때 어떤 얘기 했는지 아세요? 3월달에 2020년 3월달에 집 팔아서 주식 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름값 폭락하는 거 보고 유조선을 빌려고 했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승론자는 불을 얻고 하락론자는 명예를 얻는다. 근데 저는 바보같이 하나만 이렇게 밀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써야 할 때는 쏘고
아껴야 할 때는 아껴야 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이거를 반복을 잘 하지 않고 무작정 우통을 다 까고 배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베스트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승장에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꼭 수익을 얻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주식을 사고 그리고 파는 게 이게 수익률을 올리고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저번에 4억이 12억 된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도 현금을 쭉 갖고 있다가 완전 바닥이 아니라 바이더딥이 아니라 완전 바이더딥에서 조금 반등해서 조금 뭔가 좀 안전해졌을 때, 하지만 전체적으로 주식들이 다 쌀 때 이때 들어간 케이스거든요. 진짜 그거는 스마트한 투자인 거죠. 어떻게 보면 3분기 지나서 은행들이 부실화되고 망가지는 케이스들은 되게 예측이 가능한 케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너무 빤히 보이는 이런 미래가 없었어, 사실은. 저는 진짜 요즘에 와, 숏을 막 사고 싶다. 막 3년 전까지 제가 숏을 좀 쳤었거든요. 근데 숏이 진짜 괴로운 거고 못 버티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털리고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숏을 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제 그 뒤로 절대 이제 숏을 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막 숏을 언제 들어가야 되나 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들어요. 투자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거 깨면 안 됩니다. 한번 이런 것들이 맞들이잖아요. 그럼 나 자신이 내가 그 쾌감, 도파민의 쾌감 때문에 투기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맛을 들이면 또 원유도 막 투기하고 원자재들 투기하고 막 결국에는 막 이것저것 파생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이 나락으로 가게 된 거죠. 파생하는 사람들이요, 명이 오래 못 가요. 선수들도 오래 못 가고요. 바람같이 사라지신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연락 끊기신 분들이 10년 전부터 쭉 보게 되면. 음악 소리가 커져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더 못하겠는데, 저의 요점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주식할 때 그냥 감상적으로 이렇게 본능적으로 하지 마시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제가 9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주식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또 깊게도 생각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독고의 투자일지를 이렇게 그 영상을 만들 때도 원고가 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생각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요,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단세포적으로 내가 뭘 생각하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100% 당해요. 시장한테 먹힙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욕심도 많기 때문에 한국 주식도 하지, 미국 주식도 하지, 뭐 베트남 것도 한 번씩 보지, 또 코인도 하지, 금도 하지, 원유도 하지, 원자재 같은 거 천연가스까지 하지. 진짜 욕심이 많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에 전문가인지 한번 보세요. 원유 시장에 내가 전문가인지, 금 시장에서의 전문가인지, 그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또 실제의 금 시장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건지, 어떻게 캐고 어떻게 도매 시장으로 나오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부분 이게 차트 보고 가격 보고 이렇게 결정하거든요. 투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전문 지식, 최고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먹히기가 딱 좋아요.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에는 고래들한테 먹히기가 너무 좋아요. 개미들이 계속 밥이에요. 이래서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안 했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제로섬 게임인데 내가 돈이 털리면 내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 이게 반복이 돼요. 근데 이 메커니즘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거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냉세처럼 고전을 읽으셔야 됩니다.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다음 도코트셸치에서 뵙겠습니다. 어우 더워. 제가 추가로 좀 이야기를 덧붙여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전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말이 꼬이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못했거든요. 6개월 아래서 지금은 어떤 데이터들이 시장을 좌우한 게 아니라 심리가 굉장히 많이 좌우하는 시장이에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챗GPT발로 해서 이제 반도체 그 주식들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엔비디아와 70주. 근데 이게 실적이 좋아지어서 막 올라간 게 아니라 실적은 지금 계속 다들 떨어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주식 시장에 있는 상장돼 있는 전체 순익들이, 기업들의 순익들이. 그런데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는 거는 개인들의 심리의 발로라고 보시면 돼요. 심리. 그 얘기는 곧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 오는 거예요. 챗GPT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또 10년 만에 혁신적인 그런 뭔가가 확 터졌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의 두려움도 같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기후변화보다 챗GPT가 더 인류를 멸망시키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이번에 보시면 미군에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렸는데 AI가 목표물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를 조종하고 있는 인간이 더 문제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관제탑을 자기를 조종하고 있는 관제탑을 공격하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정말 이게 드디어 이제 특이점의 시대로 오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지금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의 시장이 다 뭐랄까 분명히 버블이에요. 이거를 빠질 수밖에 없는 버블인데 아직도 이게 미친 듯이 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이제 테슬라가 230불 정도까지 올라갔고 미친 거죠. 물론 고점이 400불이었기 때문에 반토막에서 조금 올라간 것 뿐이긴 하지만 근데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질주하고 있고 사실 엔비디아는요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버블이 굉장히 심하고 투기가 굉장히 심한 역사가 좀 있었어요. IT 버블 때도 어마무시하게 올라왔었고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2018년 19년도 이때쯤에 막 올라갈 때 17, 18년도에 막 올라갈 때 이때도 엄청난 버블이 있었던 게 이제 엔비디아였거든요. 엔비디아가 굉장히 테슬라와 함께 버블을 만들기도 좋은 주식이고 또 버블을 측정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이런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가면 심리 때문에 시장이 올라왔어. 그러면 심리 때문에 다시 빠질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떠한 것이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을 해서 이 칠공주 랠리를 폭삭 주저앉을까? 폭삭 주저앉힐까? 그건 저도 궁금합니다. 뭐 일단은 금리가 7월 중에 이제 인상이 되면 6월달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금 인상을 안 하는데 7월에 인상을 하게 되면 그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 6월달 뭐 7월 전? 6월 말 7월 초? 뭐 이 정도? 확실하지 않지만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전에 가시화 되기 전에 먼저 주식시장은 움직이지 않을까. 사람들 재빠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칠공주 랠리에 뛰어든다는 거는 정말 자살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진짜 요즘 들어서는 와 이게 진짜 숏을 한번 쳐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은데 이건 내 쓸데없는 얘기고 양박으로 다 먹겠다는 건 진짜 크나큰 과욕입니다. 과욕. 내 자신을 엄청 과대평가한 거예요. 이거는 칠공주 버블보다 더 큰 버블이에요. 자기 과신은 주식시장에서 이럴 때일수록 현금을 조금씩 늘리시고요 주식시장에 겸손함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때리는 거 있잖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비트코인을 지금 왜 때릴까? 근데 자세히 보니까 3월 달에 이미 경고장 같은 걸 많이 보냈더라고요. 왜 보냈을까? 3월에 은행 위기가 좀 있었잖아요. 은행 위기가 유동성 때문에 생겼잖아요. 출금을 어마무시하게 했고 이 돈들이 이제 코인으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유동성이 많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유동성이 경색된 곳에서는 굉장히 경색된 그런 굉장히 이중적인 상태가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행들 대형 은행들한테는 돈이 들어가고 소형 은행들한테는 돈이 빠지고 이런 게 대표적으로 이제 시장 유동성의 이제 부익부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부터 이미 그 거래소들한테 그 경고장 같은 거를 보냈더라고요. 지금 이제 6월 되면서 이제 고소장을 이제 날렸죠. 겉으로 보이는 명목상의 이유는 너네들이 이제 불공정하게 이제 거래소를 유지했고 뭐 고객 돈을 만졌고 뭐 이런 거 불투명하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 실상은 한 번씩 이렇게 쳐줘야 돼요. 이 그 블록체인 시장 코인 시장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과열하지 못하게 그 경각심을 줘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에서 빠져나왔던 이 유동성들이 조금 들어오게 하려면 한 번씩 이렇게 툭툭 쳐줘야지 나갔던 그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블록체인 시장이 그 2조 달러가 좀 안 되거든요. 2조 달러면은 한국의 GDP가 2조 달러 정도 돼요. 어마무시한 전 세계 11대 강대국, 경제대국이 한국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근데 잘 생각해보면
잘 생각해보면 2조 달러를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 정부 셧다운 1.5조 달러 이거 가지고 난리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블록체인 시장, 코인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탁탁탁 쳐줘야지 떨어지는 이제 도토리들, 유동성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걸 친 것 같고, 그리고 근래 들어서 너무 2만 8,000불까지 올라갔던 이 그 코인 시장이잖아요. 이 과열은 과열이거든요. 여기 너무 쏠리면 안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블록체인을 계속해서 합법화하고 있는 이유는 세수를 걷기 위해서, 이건 뭐 잘 아실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마리아나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지금 합법화시키고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세수. 왜냐면은 지난 팬데믹 이후부터, 사실 그 전부터 이제 미국은 마리아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합법화했었거든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2017년 막 16년 막 그때쯤부터 합법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쯤에 코인 시장도 커가면서 이 시장에 대한 그런 뭐랄까 과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신기하게도 이제 그때쯤부터 비트코인도 시장도 커져가면서 과세 합법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했었거든요. 이거를 금지시킬까 아니면 허용할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세수 확보라는 그 단맛을 이제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알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고, 그 전까지 엄청나게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해서, 그 전까지 엄청나게 이제 세수를 풀어서 경제학자만 했기 때문에 세수가 반드시 이제 필요했거든요.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런 것들을 허용하게 된 거죠. 사실 저는 이런 걸 허용하면 안 된다고 보는 편인데, 결국 코인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지하 경제를 확대시킨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그 검은 돈들의 이동이 많은 나라가 첫 번째가 중국이에요. 두 번째가 러시아고요. 세 번째가 어디냐? 세 번째가 한국이래요.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재벌들하고 정치인들이 가장 큰 문제겠죠. 세금을 안 낸다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은 뼈 빠지기 위해서 세금 내고 있는데, 기득권들은 세금을 어떻게든 탈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크게는 지금 비트코인 시장을 이렇게 때린 이유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독권 투자체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